우리나라 최고의 과학도시로 자리 잡은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다른 지역에 비해 산학연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어 출범 당시 기대가 컸던 곳이다.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주요 사업으로 지난 1년의 주요 성과를 견인한 드림벤처스타.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투자 유치나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던 벤처 기업들의 날개를 달아주었다. 드림벤처스타 1기 기업 중 하나인 태그웨이의 경우 체온만으로도 충전이 가능한 웨어러블 기기로 유네스코로부터 세상을 바꿀 10대 기술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기술형 창조경제 모델로 세계 과학계 지성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과 성공 신화를 향한 뜨거운 도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1년 동안의 성과를 점검해보고 또 운영 현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임종태 센터장 모시고 말씀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연구 집약단지 그리고 이걸 또 사업화하는 말 그대로 창조경제 생태계를 최초로 적용한 센터다라는 호평을 네. 받고 계시거든요. 네. 자, 그동안 성과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자랑 한번 해주시죠. 예. 우선 뭐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명감과 네. 책임감을 같이 느끼는 무거운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센터는 저희 직원들, 그다음에 또 저희 센터를 지원해 주는 SK그룹, 네. 그다음에 또 중앙정부, 또 그다음에 대전시와 함께 네.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이제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사실 말씀드릴 내용은 굉장히 많지만 우선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고 네, 네. 큰 틀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센터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네. 처음에 저희 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지역에서는 센터에 대한 어떤 일을 하는 조직인지 예. 관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1년 반쯤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센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저희 센터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지역의 기관들 많이 늘어나서 나름대로 이제 그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네. 그런 면에서는 창업 생태계의 어떤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싶고요. 또 하나는 또 기술 금융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이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느끼는데 그렇죠. 저희가 융자나 그다음에 투자 관련해서 네. 생태계를 만들어서 작년에 한번 숫자를 내봤더니 네. 투자를 저희가 한 250억 유치가 됐고 그다음에 보증 융자도 한 380억 정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유, 굉장히 이제 나름대로 기술 금융 생태계 자리를 잡았고 예. 그다음 창업 문화 확산을 또 해야 되는데요. 예. 시한이 걸리더라도 젊은이들한테 창업에 대한 그 마인드, 기업가 정신을 그렇죠. 함양시키기 위해서 네네. 대전 창업 포럼과 같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예. 지금 국내에서도 이렇게 인기가 좋지만 제가 듣기로는 해외에서도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외국 분들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느 정도인가요? 수도 없이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내외 이제 뭐 정부 고위 관료들, 장관, 차관님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네네. 기억에 남는 거는 작년에 이제 미국의 와튼 스쿨에서 이제 MBA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오셔서 야. 저희 창조경제 모델을 공부하고 가셨습니다. 와. 그리고 예. 작년 10월 달에 이제 대전에 큰 행사가 있었는데 OECD 과학기술 정상회의 때 네네. 그 OECD의 앙헬 구리아 네네. 상무총장께서 오셔가지고 또 많은 격려 말씀해 주셨고 또 사우디의 과기처 장관도 오셨고 네. 최근에는 지난달에 태국의 경제부총리께서 또 40명 정도의 경제사절단 데리고 오셨습니다. 야. 그래서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정부 출연연도 붙어 있고 또 기업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시너지도 높고 제가 알기로는 막 그 경계를 넘어서 막 오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많이 내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 지난 8월에 입주 기업 그 지원 규모라고 해야 될까 지원율 네. 보니까 27대 1이었어요. 네. 서로 들어오겠다고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27대 1의 기록을 채운 건데 자 결과적으로는 사전에 어떤 뭐 이해도도 있겠지만 지원이나 사후 관리 쪽에서도 그만큼 시너지를 내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저희 그 센터가 그 보육하고 보육 프로그램 중에 네. 대표적인 게 드림벤처스타입니다. 아까 자막에서 나왔지만 네. 그 드림벤처스타가 10개월 동안 10개의 기술 기업을 이제 발굴해서 육성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우선 뭐 이런 비슷한 형태의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기관에서 많이 하고 그렇겠죠. 있습니다. 예, 다만 예. 지원 규모가 차이가 나겠죠. 네. 뭐 저희 같은 경우 그 규모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네.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발굴된 기업 보육 기업과 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스태프들 간의 네. 사원의 믿음, 신뢰, 진정성에 대한 기반이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프로그램이 끝나더라도 그게 인연이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됩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네. 졸업을 한 기업들을 계속 우리가 성장을 모니터링을 해서 네. 다른 이제 국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또 네. 저희 센터에 다른 후속 프로그램에 연결을 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도와주려는 노력 네. 이런 게 아마 많이 배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전이라 그런가요? 정도 넘치고 믿음을 신뢰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시너지가 더 커지는 것 아닌가라는 네. 이런 생각 한번 맞습니다. 해봤습니다. 자, 말씀만 들어봐도 뭔가 해낼 수 있다, 해볼 수 있다 이런 용기까지 생기는 느낌인데요. 지난 2월 대전센터에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했는데 당시 해외 진출에 성공했던 기업가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영상 잠깐 보고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성공 사례가 나오게 되면 그거야말로 많은 그 다른 그 창업을 하려는 예비 창업자들 또 창업 기업에게 자신감과 그 용기를 주고 또 동기를 부여하거든요. 이 기업이 성공하는 것은 이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그 창업 기업들을 또 키워줄 수 있는 힘과 영감을 불어주는 거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여기 센터에 벤처스타 일기잖아요. 그러니까 꼭 아주 모범적인 성공 사례를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음껏 항상 명심하고 대단하고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내린 땅에 많이 떨어질 수 있도록 센터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이렇게 그 실리콘밸리까지 진출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창조 여기에서 키워진 창조 기업들의 그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많은 희망을 갖게 됩니다. 지금 화면이 2015년도 영상인 거죠? 아닙니다. 저게 16년 2월달. 아, 2월. 예. 그분들이 진출한 게 그러니까 드림벤처스타 1기들이 진출한 건 지난해고 실리콘밸리에 네. 진출이 된 거죠. 네, 된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1기뿐이 아니라 2기까지도 성과가 네.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이 기회에 한번 말씀 네.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이제 좀 전에 이제 그 화면이 이제 실리콘밸리만 나왔는데 사실은 네. 또 MWC가 있었습니다. 아, 예. 바르셀로나에서. 아. 그때 이제 하나는 유럽, 하나는 미국이었는데 네. 이게 시차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다행히 실리콘밸리는 오후 시간이었고 예, 예. 그 바르셀로나 쪽은 새벽이었었어요. 아. 그리고 이게 통신 품질이 조금 저희가 안심할 수가 있군요. 없어서 굉장히 예, 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걸 보면서 저희 그 대한민국의 통신 인프라가 정말 세계적이다 하는 것도 아. 느꼈지만 네. 저희 기업들의 그 도전 정신도 대단하다는 걸 느꼈고요. 네. 기억나는 게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창업 보국 대한민국 이런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네. 가슴에 와닿는 또 다른 또 사명감을 주시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네. 저희 드림벤처스타가 이제 그 1, 2기가 지금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 1기는 말씀하신 대로 작년 8월 달에 졸업을 했고 예. 작년 9월에 이제 2기가 지금 보육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1기와 2기를 통틀어서 그냥 한 세 가지 정도 저 성과를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요. 우선은 요즘 가장 문제되는 그 일자리 창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20개 기업입니다. 네. 1기 10개, 2기 10개. 20개 기업이 만들어낸 일자리가 한 140개 정도가 되는데요. 예. 그 일자리가 굉장히 그 고양질의 일입니다. 좋은 그렇군요. 품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매출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스타트업이 뭐 1년 만에 매출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품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기업을 만들어서 지금 보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매출이 한 30억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이 숫자의 크고 작음이 네.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일단 팔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냈고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은
해외에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이 생겼어요. 아. 100만 불 정도를 이제 매출을 하는데. 해외 현지에서. 해외에. 예. 아. 해외 기업에. 아, 하는 해외 거죠. 기업으로. 예. 예, 예. 그래서 그 물건을 받는 기업도 그냥 보통 기업이 아니라 이 보쉬나 또는 컨티넨탈이라고 하는 예. 세계적인 기업들이에요. 글로벌 기업들이네요. 다. 거기에 이제 매출을 예. 일으켰고 그 기업이 올해 이제 한 작게는 50억에서 많게는 한 100억 정도 매출을 할 것 같습니다. 야. 그래서 그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예.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투자 유치인데, 저희가 1, 2기 합해서 한 80억 정도 네. 이제 VC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하나 또 의미가 있는 것은 2기 기업 중에 한 업체가 네. 생긴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 작년 12월 달에 30억을 투자를 받았어요. 벤처 캐피탈로부터요? 네. 와. 네. 그래서 거기는 또 30억 중에는 잠재 수요자들이 또 투자를 같이 들어왔어요. 아, 기대를 하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예. 그 기업들이 굉장히 성장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네. 있습니다. 아, 예. 정말 멋있습니다. 20개 기업에 140개 일자리. 네. 그걸 지금 뭐 금액은 차치하더라도 네. 굉장히 많은 수익들이 만들어지고 네. 있다라는 점에서 네. 아, 정말 고무할 만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무적인 네. 일이다. 네. 그리고 2기 입주 벤처 기업인 10곳 가운데 6곳이 연구 기업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대전이 지금 뭐 연구단지지 않습니까? 대덕 네. 연구단지도 있고 많은 연구기업들이 많은데 그 시너지를 그대로 얻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떤 특징인가요?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 대전은 대덕 연구단지가 있고 네. 연구단지 안에는 25개 전국출연연구소, 그다음에 또 30개 대기업 네. 연구소, 네. 거기다가 3만 명이 넘는 우수한 그 R&D 엔지니어 인력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뭐 카이스트 충남대와 같은 그렇죠. 훌륭한 대학들이 있고요. 네. 훌륭한 리소스가 많은데 또 여기에 1년에 정부 R&D가 한 4조, 5조 정도가 대덕연구단지로 들어옵니다. 아. 그래서 수년간에 걸친 그런 R&D 결과물을 가지고 창업들을 네.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단순한 앱이나 어떤 서비스보다는 예. 하드웨어 기반의 소프트웨어가 융합이 된 제조 기반의 아. 기술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천 기술 확보한 네. 생산 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네.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정말 기술 기업이기 때문에 아. 저희 기업들은 세계 어디 내놔도 굉장히 관심을 받고 예. 경쟁력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런 기업들, 벤처 기업들 지원한 특화 방안도 또 따로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살짝 보여주시죠. 예. 우선 저희 나라 이제 기술 금융 생태계 중에서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 구조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네. 엔젤도 약하고 네. 그다음에 또 초기 지원해주는 엑셀러레이터 기능도 굉장히 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대전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에 50억 규모의 엔젤 매칭 펀드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올해 본격적으로 초기 이제 어떤 엔젤 자금이 필요한 그런 기업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역에 저희가 성공한 벤처인들이 지역에 남아서 네. 엑셀러레이터를 운영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좀 훌륭하신 분들인데요. 그 지역에 있는 엑셀러레이터들을 전부 다 활성화를 시키고 네. 또 저희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좀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확실한 촉진이 이어지니까 확실한 결과가 이어질 거라는 확신이 네. 또 한 번 또 더해지는 느낌입니다. 네. 지금 한국판 실리콘밸리 바로 네.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거점이 마련될 거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 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계획인지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저희의 꿈은 기업 가치가 뭐 1조, 10조가 되는 그 유니콘, 데카콘을 만들어내는 글로벌 벤처 스타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네. 엑셀러레이터 허브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글로벌로 나가는 게 중요한데요. 네. 그렇기 위해서 국내에도 제 펀드를 만들어 놓았지만 네. 조만간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탑티어에 있는 VC들과 함께 예, 예.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한 펀드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해외 거점을 좀 많이 확대를 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미국,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중동, 그리고 유럽까지 네. 이제 확대를 할 건데 이 확대를 할 때 미래부의 어떤 KIC라고 하는 코리아 네. 이노베이션 센터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네, 네. 그 조직과 협력을 하고 그다음에 또 코트라가 가지고 있는 네. 현지 무역관들하고 협력을 해서 예. 마케팅 채널을 포함한 협업 체계를 만들어서 현지화 전략을 좀 강하게 밀어붙여서 네. 국내 스타트업 벤처들 해외 진출에 큰 효과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또 하나는 괜찮은 기업들이 좀 M&A가 되거나 또는
대기업으로 스핀이 될 수 있는 네네. 그런 성공 사례를 좀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역발상이네요. 예. 스핀 오프가 아니라 스핀 인 예. 하겠다라는 뜻은 뭔가 아이템을 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촉진을 시키겠다는 네. 얘기이신데 예. 뭐 믿음과 확실한 기술이 있어서 가능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해봅니다. 예. 네, 지금까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임종태 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